자, 지난 시간에 펜이 왜 몰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었죠? 사실 거듭강조하지만 저번 시간에 있던 게 식민지 관계라는 게 식민지에서 단순 없이 무관세로 쌍갑에 원재료를 식민 공주에 수입해서 이거를 가공한 다음에 무관세로 식민지에 파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FTA이 오리지널 버전이죠. 식민지 모금, 식민지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료로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각자를 공급받고 쌍갑의 원자를 들어와서 식민 공급에서 가공해서 그 시장에 관세 없이, 조건 뭐였죠? 관세 없이 팔아서 그 시장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본생산의 소통이 항상 터질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이 미국하고 FTA 맺지 않고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고, 그 다음에 중남미가 한국의 식민지라면 거기서 무관세로 쌍갑을 철거한 것이나 뭐 그런 데를 가공해서 무관세로 한국 상품을 판매는 얼마나 안정적인 시장이야. 그치? 한국 경제의 무한히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일자리 걱정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게 식민지 관계였죠. 스페인은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었다고 했죠. 왜? 미래를 추방한 다음에 상업이 금융산업이 붕괴되고 상업이 붕괴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모든 군과는 어디로 간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로 갔고 거기서 자본이 축소됐고 또한 스페인의 산업도 급속도로 경쟁력이 잃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상품 어디다? 메이드 인 스페인이 아니라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영국, 메이드 인 네덜란드 등등으로 치고지게 된다고 했죠. 이게 저번 시간에 있었고 그 스페인도 영국의 엘리어스 형한테 부족 함대가 패배한 이후 결국은 스페인은 최일류, 유럽을 후려받은 최일류 국가에서 2류 국가로 발악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지식인들이 또 유럽이 스페인을 뼈만 남은 거인으로, 17세기에 들어가면 뭘로 불렸다? 뼈만 남은 거인으로 아무 침도 없는 2류 국가로 전락하죠. 2류 국가로 전락해요. 그러다가 19세기 들어가면 드디어 18세기 들어가면 3류 국가로 전락해버려요. 19세기 독립 당시 스페인 상황을 일단은 1711월 10일 죽은 자의 날에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군주 카를로스 2세가 서거. 이 카를로스 2세는 백지 군주였어요. 합스부르크가 왕. 스페인이 합스부르크가의 지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사벨과 페르난도 왕의 딸인 후아나라 공주가 합스부르크가 막시밀리안, 그러니까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을 펠리피하고 결혼해서 함으로써 그 아들인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의 왕위를 차지하면서 합스부르크의 스페인 지배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합스부르크는 자기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사촌끼리 결혼하고 육촌끼리 결혼하고 조카가 고모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조카가 또 이모하고도 결혼하고 한 12살 만에 이모하고도 결혼하고 맨 막내 이모가 몇 살이야? 아, 이모 있어? 아, 저 막내 이모 신살. 그 보통 10몇살 만에 이모나 고모랑 결혼하는 게 일상화된 결혼이었어요. 신살은 결혼할 수가 없죠? 그 왜냐면 왕실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후손을 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프랑스 부르구왕과 십사의 손자 펠리페 5세가 집권했어요. 그래서 카를로스 2세가 서거하고 그 다음 프랑스 그 스페인 왕이 누구냐에 대해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스페인 왕위에 선정되기 바라죠. 프랑스가 승리해서 이때부터 스페인은 합스부르크가에서 카를로스 2세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고야의 그림이에요. 이게 부르구왕과의 특징이에요. 모든 부르구왕과 왕의 특징은 얼굴이 동굴 동굴이에요. 코가 빨리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 갔는지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 갔는지 왕실 가족들 사진이 많이 걸렸어요. 딱 왕위를 보면은 얼굴이 둥글둥하고 코가 빨리 갔고 옆에 생겼던 전부 무슨 부르공인가 얼굴이 길고 다름함은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살아남는 게 보통은 다 보세요. 보통은 다 친척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특징은 그대로 간직해요. 유전 결함이 생기는 게 사촌끼리, 육촌끼리 결함이 시작하면 열성인자가 더 막 들쏟아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아, 여러분들 그
진환을 쓴 다인 있죠? 다인도 친척끼리 결혼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사촌이랑 결혼해요. 이유는 그 삼촌이 재산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요. 아들이 태어나면 정말 그 불구자나 병신이 태어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다인도 그 책을 썼지만 역시 돈이 중요해. 그치, 연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스페인 왕국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그 프랑스와 있다가 카를로스 1세 황제한테 포로 잡혀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했었죠. 이때가 되면 이미 프랑스의 국력이 스페인을 훨씬 따라잡고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스페인을 훨씬 앞서요. 그래서 모든 스페인의 귀족 왕실을 포함해서 이제 부르봉 왕가가 됐죠. 프랑스 따라잡기가 유행해요.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해서도 이건 이어져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이 프랑스화 하려고 프랑스와 따라하기, 프랑스를 따라하는 열풍이 불어요. 그리고 프랑스 부르부 왕가가 낙후된 스페인을 근대화시키려고 근대화 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스페인 민중들의 반감을 불켜 모든 스페인적인 거, 스페인 전통적인 거를 나쁜 거로 치부하고 타파시켜 보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요. 어쨌든 이건 진압되고 그 다음에 계몽시대가 와요. 장자크 루소 뭐 등등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계몽시대가 와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다음에 나폴레옹이 집권하죠. 자, 이게 스페인에도 바로 독립이 이어집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 프랑스 혁명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도록 하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계몽주의 고야의 그림이에요. 이성이 잠들고 있을 때 악마는 깨어난다고 이성이 중요성을 강조했죠. 자유, 평등, 이성의 바탕으로도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성이 잠들고 있을 때 괴물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고야가 그린 그림이고요. 고야가 누군지 이름을 한 번씩 들어갔을 거고 고야는 스페인 사람, 고갱은 그 어디죠? 그 섬에 들어가, 열대 섬에 들어가서 그림을 많이 그렸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있었어요. 왕은, 이 왕은 까르로 4세였는데 왕은 바보왕이었고 멍청했어요. 게으르고 이 사람은 뭐였냐? 군인이었는데 남자에 그렇게 밝혔어요. 남자에 그렇게 밝혔었는데 정말 남자에 밝혔어요. 온갖 남자들하고 그 재미를 보다가 한 남자, 이 남자, 고도이. 왕실 호위령이었었는데 이 남자 17살 때인가 할 때 왕비의 34살인가 먹은 왕비의 눈을 띄어요. 지금은 30대 찍은 사진인데 하루 쪄졌을 때 젊었을 때는 그 스페인 사람들 많이 먹어요. 하루 5번 먹어. 나이 들면 이렇게 찔찔했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핸섬해 보이거든요. 핸섬했었나 봐요. 그 왕비가 이 여자를 침실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고 공식적으로 왕비가 이 남자를 자기의 정부로 인정해서 이 남자가 스페인의 모든 국정을 논란해요. 스페인에서 관직을 받으려면 이 사람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게 돼요. 스페인이 재상이 돼요. 굉장히 추악한 상황이었죠. 스페인 국민들도 이걸 알고 있었고 연인 고도이를 재상으로 임명해요. 아, 당시 27세였네요. 18세 때 만나서 그 당시 왕비가 34살 되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하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나요. 계몽주의 사상이 있었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 왕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이 고도들을 너무너무 증오했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바람피는데도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그 왕이 너무나 혐오스러웠고 제일 누구를 싫어했냐면 그 왕이 있죠. 왕의 아들이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자기 아빠는 모르고 아버지는 자기의 어머니는 남자고 바람피고 그리고 그 재상이 모든 국정을 농단하니까 이 아들이 결국은 민중 봉기에 동참을 해서 자기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비를 유폐를 시켜버려요. 자, 페르난도
실세든 그런데 이 페르난도 7세도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도이가 고야가 이 그림을 왕실 화가였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쫓겨났거래요. 왕실 화가에서 왜 쫓겨났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었는데 왕실 화가에서 왕실 초상을 그렸는데 전부 왕비를 풍욕스럽게 왕을 바보 멍청이 황태자 삐뚤하게 그려버렸어요. 이걸 본 왕과 왕비가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 자신들을 너무나 멍청하게 그렸다고. 근데 이게 스페인 왕가의 현실이었고 고야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리지 못했던 거고 눈에 전부 초점은 없고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고 탐욕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고야는 이 그림 그리고 나서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요. 뭐 고야도 용감해 보면, 그치?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해요. 침공한 명분은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거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윤에 없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등극할 준비로 스페인을 침공해서 나폴레옹이 마드리 입성해서 이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키고요. 페르난도 7세와 왕비인 마리아 루이사 아버지인 까르 4세를 전부 프랑스로 압송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형 조제프를 스페인 왕에 옹립해요. 그래서 스페인 왕은 누가 된다? 나폴레옹의 왕인 조제프가 스페인 왕이 돼버려요. 스페인 민중 봉기가 일어나요. 대대적으로 프랑스에. 스페인시아 일죠 반도 국가였다고 했죠. 반도는 외세의 침입을 겪으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처음엔 흩어져 있지만 외세의 침입을 겪으면 똘똘 뭉쳐요. 스페인 국민들 똘똘 뭉쳐서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까지도 투쟁이 앞서요. 이게 고야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여자가, 스페인 여자가 프랑스군에 대항하는 장면이고 프랑스군이 스페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페인 민중봉기 일어나고 프랑스를 상대로 스페인 민중봉이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죠? 워터루 전투에서 또 지고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누베 갔다 도망치고 다시 워터루 전투에서 지고 뭐 실각하는 바람에 결국 나폴레옹이 실각하니까 나폴레옹이 형 조제프도 스페인 왕위에서 쫓겨나고 다시 이 아들 페르난도 7세가 스페인 왕에 재등극해요. 페르난도 7세가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했죠. 식민 본국인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 계속해서 스페인이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본국은 식민 본국인 스페인은 프랑스에 점령이 당했어요. 자, 이 페르난도 7세가 도움을 요청해요. 스페인 식민지에 거기에 있는 끄리오요들한테, 거기에 있는 대주주들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를 도와줘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만약 다시 내가 왕위에 오르면 여러분들한테 대폭적인 자치권을 이양하고 정치 권력도 어느 정도 이양하겠다고. 뭐 부왕도 스페인 본국이 아니라 끄리오요 출신들 중에서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왕위에 오르니까는 그 모든 약속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절대왕정을 재개하고요. 자, 프랑스 군한테 대항하느라 그리고 프랑스 군이 스페인을 지배했고 왕궁도 차지했다 보니까 모든 게 재정이 파탄이 났겠죠. 보통은 값어치나 다 갖고 왔을 거고 재정이 파탄 났으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갖고 올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스페인 식민지 나치 아메리카밖에 없죠.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쓰리오들은 어쨌죠. 자기는 이 사람 말을 놓고 도와줬는데 막상 왕이 오르니까 은혜를 무시해도 대응망덕이지 하면서 열받기 시작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자치권을 준다고 했는데 자치권 요만큼 있던 것도 없어버리려고 그러고 결국 하니까 이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으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1808년에서 1810년에 독립운동이 시작돼요. 1824년 가면 거의 전 식민지가 독립해요. 거의 모든 식민지가 독립하고요. 식민지 불과 4만 5천 명이 스페인군 파견의 독립군과 대립했고 사실 스페인군과 대항할 만한 경제적인 힘도 재정적인 여력도 스페인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요. 독립의 원인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지만은 나폴레옹이 이베리아와서 침공하고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식민지 내적 갈등 그다음에 필리페 4세에 의한 절대왕정의 재개 등등등등이 있었습니다. 독립 당시 라틴 아메리카 인종 구성은 백인이 20%, 백인인 걸 스페인 동부에서 파견된 사람들 플러스 크리오이죠 20%고 메스티소가 40%, 인디오 30%, 흑인이 10%.
10% 정도 될 거예요, 인구. 요게 독립 이후에 인종 구성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건 국가별로 틀리거든요. 그건 나중에 국가별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세기 초까지 끄리오요들, 스페인에서 타는 백인들을 끄리오요라고 한 적이 있죠. 스페인 공국의 강한 혈연적 위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냐, 19세기 초까지 나더라도 내가 비록 라틴아메리카에 태어났지만 나는 다른 식민지 공국,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사람들, 메스티소나 흑인이나 인도들 너희들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나는 하얀 피부를 갖고 파란 눈을 가졌고 나는 스페인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스페인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원래는 독립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스페인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식민국과 식민지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세금을 매기면 안 되죠? 근데 라틴아메리카에서 와인을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너무너무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니까 이게 스페인 공부적으로 스페인 와인업자 다 망해요. 전부 와인나무를 전부 불태워버려요. 독립할 때까지 지금은 칠레 와인이 유명한데요. 전부 이게 독립 이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독립 전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부 자급자도 가는 거 외에는 다 불태워서 와인, 포도나무 재배하는 걸 금지시켰고요. 뽑아산 넘주가 굉장히 인기 있으니까 이게 또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세금을 받고 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조금만 경쟁력 있는 상품이 생산돼서 들어올 것 같으면 고율이 관세를 못 매겨버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독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그 미국이 독립하는 1776년 18세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원목이 아른드리 나무가 워낙 많잖아요. 이 원목이 쌍값에 영구에 들어오니까 영구의 목재업자가 다 망해버려요. 미국에서 쌍값에 옥수수를 뭐죠 그 꾸바산 넘주를 투입해다가 쌍값에 만들어서 위스키를 파니까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자가 타격을 받아요. 미국산 제품들이 이미 영국산보다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앞서기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영구에서 매일같이 상공업자들이 무슨 남녀라는 의회에 미국산 제품의 고가의 관세를 매기라고. 그래서 영국은 18세기에 들어가면 어느 당이 집권에 따라서 자유당, 보수당에 따라서 자유당, 노동당에 따라서 아니면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매겼다, 안 매겼다, 매겼다, 안 매겼다 반복을 해요. 결국은 보유의 관세를 매기게 되고 이게 바로 뭘 이어지냐? 미국의 독립을 이어집니다. 독립하고 차이할 것 같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이 갈리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게 되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얼만큼 잘하냐에 따랐을 텐데 이 경제적인 이득에 관해서 모든 게 결국은 갈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시작했고 플러스 나중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대립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래서 스페인에서 독립할 생각이 없었던 스페인 출신, 스페인계 후손이란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이들이 결국은 정체성 인식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준대요. 그리고 페닌슬라레스, 스페인 공구에서 파견된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 백인들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크리오들 대부분이 대치주였죠. 이들과의 대립이 시작되고 이게 독립운동이 이어지죠. 또 한 가지, 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이 다 누구냐? 이 크리오요들이에요. 이 메스티소나 인디오가 지식인이 아닙니다. 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당시 지식인은 다 누구였냐? 이 크리오요들이었고 대지주 있죠? 대지주의 자식들이 돈은 많죠? 대부분 유학을 보내요, 젊었을 때는. 어디를 유학 가냐? 스페인이 아니라 이들이 유학한 건 대부분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라틴아메리카의 크리오요들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어디서 유학했냐? 스페인 파리에서 유학했어요. 그 당시 스페인은 뭐 무슨 열풍? 계몽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죠. 계몽주의 사상이 스스로를 등극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유와 평등과 독립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보유를 관세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립의 두 영웅이 있어요. 시몬 볼리바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상류층 귀족, 크리오요, 대지주였어요. 다른 귀족들과 마찬가지 돈은 많겠다. 젊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했고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돈도 많았고 프랑스 파리 가서 수많은 여자들을 건드리면서 연물을 부렸고 그 당시 모든 돈만은 라틴아메리카 대지주들처럼
그래서 정말 많은 연문을 뿌렸고, 사실 젊었을 때는 뭐 독립위원회 관심 없었고, 돈은 많겠다,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즐기면 놀까, 이게 주요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라틴아메리카 돌아와서는 독립의 영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도해요. 또 시몬 볼리바르는 북에서 남으로 진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호세 데 산 마르틴 아리에타 출신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스페인 군에서 복무한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남부, 그러니까 라틴아메리카 남미 북쪽에선 시몬 볼리바르, 남미 남쪽에선 누구? 이 산 마르틴, 이 독립을 주창해서 북진해요. 남진하고 북진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스페인 군을 압박하면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에콰도르 있죠? 에콰도르 과야키리안 도시에서 두 군대가 만나요. 사실은 이게 역사의 미스터리인데, 에콰도르 과야키리안 항구 도시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요. 남북에서 남을 내려오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다가 두 군대가 만나요.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고, 자 스페인 군을 물리쳤어요. 남은 거는 그러면 향후 독립한 다음에 독립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지는지, 다시 말해서 독립공화정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두 사람이 대립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권력투쟁이 시작돼야 마땅했는데 거기서 아무도 없게 물리치고 두 사람만 대화를 해요.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싸움마들이 모든 권력을 포기한다고 그러고 자기 군대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해버려요. 그 천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싸움마들이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는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아직까지 수많은 추측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덕에 내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독립 후에 시몬 볼리바르가 독립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그랑 콜롬비아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랑 콜롬비아는 어디 국가냐? 오늘날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요 네 개의 국가를 포괄하는 그랑 콜롬비아 국가를 창립하고요. 원래 이 시몬 볼리바르의 꿈은 남미 전체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묶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던 게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 독립 당시 인구가 거의 안 산 땅이었고 칠레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할 게 독립 당시에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인구가 살던 지역이었다, 안 살던 지역이었다, 거의 살지 않았고요. 단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만 좀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독립 이후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유럽에서 대거 백인들, 유럽계 백인들은 이민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생겨서 독립 이후에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세 국가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한테 이게 백인 인구가 98%입니다. 페루는 독립전이나 그때나 잉카 제국의 본거지였고 지금도 인디오 인구가 90% 이상입니다.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는 메스티소 인구가 80% 이상인 국가고, 국가마다 인구 구성 비율이 백인으로 채워진 나라, 메스티소로 채워진 나라 대부분이 아니면 인디오로 채워진 나라 국가와 틀렸고요. 또 국가마다 그 지역마다 대지주의 이해관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몬 볼리바르는 라틴아메리카를 하나의 국가로 묶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불가능했던 게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더 인구가 살지 않았고 거기는 또 거기 있는 대지주의 이야기가 틀려요.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에 틀리고, 베네수엘은 베네수엘에 틀리고, 파나마는 파나마에 틀리고, 에콰도르는 에콰도르에 틀리고, 지역마다 대지주의 이해관계가 전부 엇갈려요. 그래서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결국 그 대지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져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라틴아메리카를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실패하고 네 개 국가 묶어서 하나로 국가를 공식해요.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또 그랑 콜롬비아로 했는데 결국 이 네 개 국가도 결국은 하나하나하나 쪼개져요. 베네수엘라 독립하죠. 에콰도르 독립하죠. 그 다음에 파나마 독립하죠. 그래서 콜롬비아만 남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시몬 볼리바르는 독재자로 취임했어요. 대통령인데 독재자로.
그런데 결국은 민중들이 아니죠. 그 대지주들의 열렬함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반대의 불천 쫓겨난 대통령실. 그래서 새벽에 대통령부를 새벽에 도망치기 쫓겨납니다. 도망치고 사람들이 위에서 똥물 있죠. 똥물 퍼부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47세에 쓸쓸하게 사망하고요. 이 산마르티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을 내려갔죠. 그 덕에 그냥 72세까지 행복하게 살다가죽어요. 그리고 자유평등을 외쳤는데 자유평등이라는 거는 백인과 인종이나 백인과 매스크 동안의 평등이 어디까지나 이 끌리오요간이 평등을 외쳤고요. 산마르티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이 사람은 뭐였었냐면 페루의 리마 입성에서 인디오의 강제 노동을 폐지시켜요. 그런데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왜 일어났다고 그랬죠? 민중을 위한 독립이란 누구예요? 경제 권력만 가진 끌리오요들이 뭐까지 가지려고? 정치 권력까지 가지려고 일어난 게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주 목적은 자신들이 가진 대농장의 부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히냐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 한다고 주장했다가 인도의 강제노동 폐지해요. 그러면 끌리오요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끌리오요들이 정말 강력히 반대해요. 결국은 나중에 프랑스에 망명해서 프랑스 살아요. 쓸쓸하게 72세까지. 그리고 산마르티는 군 정치 개입을 반대해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지지하지만 하지만 이것도 실패하는 게 대지주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총회 발령에서 뭐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민병대를 조직해요. 경제력만 가지고 있던 대지주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국 산마르틴과 볼리바르의 군대들은 이 사람들만의 군대들이 아니라 각지에서 모인 대지주들 군대들이 11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11군을 쥐만 8군이었고 그러면 대지주가 내가 대지주야.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민병대를 조직했어. 그리고 독립총명을 하고 독립을 했는데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한다? 내가 내 돈으로 만든 민병대인데 내가 이 군대를 갖고 정치에 개입 못한다면 대지주들이 저한테 이빨 못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산마르틴이 시몬 볼리바르를 만난다면 회의를 일으키고 모든 권력을 내리고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프랑스를 만명했지만은 대지주들의 견제 속에서 수축을 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독립 과정에 대지주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군사력까지 획득했다고 그랬죠? 정치 권력까지 획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토지 소유는 투쟁을 통해서 더 늘어난다고 그랬죠? 요만큼의 땅만을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 스페인을 쫓아내면서 싸워서 농공 행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많은 토지를 줘요. 그래서 독립 후에 대지주의 토지 소유는 더 늘어나고 정치 권력까지 걱정하고 군사력까지 독점하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뭐가 해방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공격적인 진국이 독립 후에 더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21세기 현재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이 대지주의 후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이건 라틴 아메리카의 트라이앵글, 권력의 거대한 삼각 구조라겠죠? 독립 당시 크리오들이 군사 지도자와 스페인 중소 때 까우디오라고 있었다고 했죠. 이 까우디오 세계는 까우디오라고 하는데 발음이 까우디오가 맞습니다. 까우디오 까우디오 엘레 발음이 엘 발음이 안 되고 스페인 요가 나요. 까우디오 중소 때 까우디오 정신이 첫째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하면 버리면서 그 지역에서 하느님이 권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지역을 정복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속인 권위를 가진 거였죠. 까우디오는 원래 스페인어 뜻이 뭐냐면 족장, 수장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대지주는 대통령을 터치 못하는 그 누구도 터치 못하는 그 지역이 한 가장이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 그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위계 질서가 엄격한 대가족에서 아버지 말이라면 아무도 건드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유지예요. 하나의 그 정치인이나 대지주보다는 거대한 한 집단의 족장이나 추장 같은 누구도 감히 이 사람의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는 그 대농장이 대지주 주인한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대농장에서 주인 마음 먹은 대로
농노들이 저 일하는 사람 거주자인 이전의 자유를 안 줍니다. 함부로 주결되고 고문해도되고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농장의 여자들은 다 매여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생활 하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디까지나 빠뜨러온 주인이라 불러야 되고. 자, 이런 관계가 나트랑미카 독립의 결론점이 싫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까오디오, 끓이오요 대치주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지역에는 나트랑미카 정치의 전형적인 형상인데 땅이 있고 중앙으로 가서 보통은 상원의원이 돼요. 상원의원이 돼서 정치 권력까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나중에 여기는 칠레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다시 국가별로 다를 겁니다. 독립대가 초류소에 들어간다고 했죠? 나트랑미카에서 이곳이자 대주주 군부 그러니까 하나로 이끌어진 거대한 삼각 트라이앵글의 권력 구조가 시작된다고 했죠. 카톨릭 교회가 왜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나트랑미카에서 그 얘기했었죠. 스페인 국왕이 카톨릭 교회 나트랑미카에서의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 임명권을 가질 수 없고 그 덕에 나트랑미카의 성직자들 로마 교황청이나 스페인 국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의 정치화가 시작됐고 이건 독립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산마르키, 이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 과야길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에콰도르. 자, 독립 이후에, 독립 이후에 여러분들 그 라틴아메리카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 모든 식민지 국가의 특징이에요. 독립한 다음에는 정체성을 극복해야 돼요. 모든 식민지 국가 독립한 다음에 한국도 그렇죠. 독립한 다음에 한국의 정체성, 일본의 식민 잔재 사파가 주요 과제였고 뭐 아직까지도 뭐 친일잔재 청산, 뭐 친일파 청산 얘기가 아직까지 나누고 보면 친일보조 식민잔재는 오래가요. 독립 위에 스페인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라틴아메리카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첫 번째 국가명도 그전에 뭐였어요? 이베로아메리카, 스페인을 탄 이베로가 이베리아반도 스페인을 탄 이베로아메리카 또는 스페인을 히스파니아로 부른다고 했죠. 히스파노 아메리카는 국가명을 버리고 스페니 아메리카는 뜻이죠. 이베로 아메리카는 뜻이 뭐예요? 스페인 이베리아반도니까 스페니 아메리카. 히스파노 아메리카는 스페인 이름이 뭐예요? 히스파니아니까 스페니 아메리카라는 뜻이니까 그 이름도 바꿔야 할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였죠. 내가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그 연구님이 한국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라는 연구소인데 히스패닉 스타디스요. 인스튜트 오브 히스패닉 스타디스. 이후에 히스패닉 하면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이라 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을 전부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프로젝트에 있어서 브라질 대사관하고 MOU를 해가지고 그걸 공문을 했더니 대사관에서 보내놨어요. 우리는 인스튜트 오브 라틴 아메리칸 스타디스하고는 MOU를 체결할 수 있지만 히스패닉 스타디스하고는 못 체결한다. 그 이유는 히스패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콜롬비아나 멕시코다 보내면 오케이요. 자기들이 라틴 아메리카는 어쨌든 거기서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이니까. 근데 브라질은 누구 시민이었어요? 포르투갈이죠? 히스패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명칭이 인스튜트 오브 히스패닉 스타디스인데 브라질 관련한 우리가 명칭을 바꿔줘요. 인스튜트 오브 라틴 아메리칸 스타디스로. 그래서 브라질만 유일하게 광역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틴아메리카도 바꿀까도 하는데 또 그렇게 해도 스페인 포함 안 되고 이베로 스타디스로 이베로 아메리칸 스타디스 해도 또 스페인 포함 안 되고 해가지고 이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를 다 포함시킬 명칭이 뭐 없으니까 스페인을 포함해서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내가 그 엑스트라 크레딧 줄게요. 혹시 브라질과 스페인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전체 북쪽에 많은 명칭, 영문 명칭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독립 이후에 프랑스에 대한 끌어온 동력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 이후에 스페인을 철저히 배차해요. 2년까지 나트랑미카 했죠. 처음에 무슨 운동까지 하면 나트랑미카에 더 이상 스페인을 쓰면 안 된다는 운동까지 해요. 스페인을 쓰지 말고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운동까지 하는데 이거는 먹지 않아요. 왜냐면 지식인 다 프랑스 유학 갔다 스페인을 프랑스어를 쓰지만은 나머지 대부분 피민중들은 어때요? 프랑스어를 못 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만 뭐 프랑스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포기하고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프랑스어를 쓰자는 프랑스어 운동은 실패로 끝나요. 일부 지식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회원 운동도 지식인들이 항상 유학을 어디 갔다 왔어요?
프랑스에 갔다 왔죠. 해방 후에 한국 지식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꾸덕은 궁금하고 미국 민영, 미국 민영 아직까지 미국 역하지만 나도 미국에서 결국 유학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대한 끄덕은 동력, 지식은 무조건 어디 유학가냐, 프랑스 유학가. 그리고 파리를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요. 그 정체성 찾는데 실패해요. 이게 왜 실패하냐? 프랑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뿌리가 될 수 없고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게 라틴아메리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스페인의 문화적인 전통 위에 인디오의 문화적인 전통이 합쳐져가지고 라틴아메리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전혀 생뚱맞은 스페인을 프랑스를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는 먹혀들지가 않죠. 상위 몇 프로의 상류층의 목표지만 국가 전체까지 민중들한테는 파고들 수가 없고 결국 이거는 프랑스와 동시아에는 프랑스에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찾으려는 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냐. 잉카나 마야나 아스텍카나 이미 살아보지 인디오의 문명에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체성, 프랑스와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걸 스페인적인 걸 모두 타파해야 되거든요. 참, 독립하고 나니까 모든 스페인적인 요소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스페인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거기에 프랑스 걸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게 자신들이 역사적인 근원을 어디서 찾으려면 프랑스 스페인적인 걸 무시해야 되니까 인디오의 잃어버린 문명에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20세기 들어서 나타나니까 지식인들이 발전 운동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다? 잉카, 아스텍과 마야 같은 고대 인디오 문명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인디오 문명, 아스텍과 마야, 잉카를 무조건 이상화시켜요. 그리고 그 당시를 뭐라고 하냐? 1492년 이전의 라틴아메리카를 에덴 동산으로 비교하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은 원죄 없이 사는 지역이었죠. 1492년 콜럼버스가 점령하기 이전의 라틴아메리카도 원죄 없이 인디오들끼리 정말 자연과 조화가 돼서 평화롭게 살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또한 독립 이후에 이 글을 누가 뒷받침하기 시작하냐? 크리스토벌 콜럼버스가 라틴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하고 이사벨 여왕한테 편지를 써요. 그 편지 서간문이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뭐라고 쓰냐? 콜럼버스가 실제 발견한 건 인도도 아니고 대륙도 가본 적이 없고 중미의 조그만 섬나라 몇 개밖에 못 가봤어요. 근데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탐험 자금을 이사벨 여왕한테 받아야 돼요. 최대한 돈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유럽인들의 궁위에 맞게 그거를 창조해야 돼요. 콜럼버스 서간문은 콜럼버스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본 발견한 그 땅을 최대한 이상화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 요한패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조화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원죄 없이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고 순수한 그 자체, 이노센트한 그 자체다. 여기는 천국과 다름이 없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리고 편지를 쓰니까 유럽에서는 열광을 하는 게 또 당시 그 당시 유럽에서는 무슨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냐? 기사소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기사소설 못가소설. 기사소설 못가소설 이게 뭐 썼냐면 주로 마법사가 등장하고 여행들이 많이 다는 뭐 아마존 왕국이 등장하고 뭐 이런 이상형들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사소설 못가소설에 등장한 이상향들, 아르카디아 같은 이상향들이 라틴아메리카 쉽지 않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또 유럽인들이 1490년 이후에 라틴아메리카를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봐요. 하나는 뭐냐면 선량한 야만인들, 원죄를 모르는 마치 기사소설 못가소설에 나온 듯한 콜럼버스의 서간문에 나온 듯한 선량한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행복한 땅,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는 동시에 어떤 시각이 있었냐면 이들이 도대체 인간이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야만인이 사는 야만이다. 인간들이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시각이 상반됩니다. 유럽에서는 동시에 공부를 해요. 라틴아메리카 실체를 모른 채. 그리고 아스텍과 마야 잉카 문명을 스페인 사람들이 발견된 족족 철저하게 다 불태워버리고요. 마야의 모든 문명을 불태워서 이들 문명이 어땠는지 유럽에 전해지지도 않고 전부 묻혀버려요. 이들 문명 실체가 파헤쳐진 건 1960년대 이후입니다. 어쨌거나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콜럼버스가 생각했듯이 그 당시처럼 라틴아메리카 1492년 라틴아메리카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엘 파라이소 페르디고라고요. 러스트 패러다이스를 공식 명칭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끝없는 동경을 보내요. 사실 아스테카나 잉카나 마야는 그렇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얘기를 했었죠. 아스테카 마야 일상이 사람 죄물 바치는 게 일상화된 사회였다고. 절대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죄인들도 있었고 단지 죄수만 없었을 뿐이지 전부 죽여버리니까. 자, 잊지도 않은 실체를 갖고 거기에서 우리를 뿌리를 친다고. 또 한마디 문제, 역사는 앞으로 진화해야 돼요. 역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역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잊지도 않았던 과거를 이상향시켜서 자꾸 과거를 돌아버리고 어때요? 역사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때요? 자꾸 뒤에 돌아가요. 역사가 과거로 회귀해야 돼요. 모든 국가에서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기 시작하면 발전을 못해요. 하늘이 갖고 발전 못해요. 항상 발전하려고 해도 과거사가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모든 역사가 항상 과거로 회귀하면 발전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도 않았던 그런 인디오 문명이 행복한 시절에 빗대니까는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죠. 과거를 회귀, 항상 환상. 진실이 아닌 환상이 발전한 역사관을 갖게 돼요. 또 끝없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데 또 한 가지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인디오 문명에 잊지도 않았던 인디오 문명에 정체성을 주려고 한다면 스페인이 이 사람들, 라틴아메리카 독립 위에 이들은 인디오의 후예요? 아니에요.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인구가 누구였죠? 메스피소예요. 메스피소들은 인디오의 후예요? 아니야. 스페인 사람의 후예요? 인디오의 후예이자 스페인 사람의 후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내놨어? 1492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메스피소가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강간에 의해서 메스피소가 태어났어요. 보통 인디오 한 명의 여자가 자식이 아버지가 같은 아들 7명이 대부분 다 자식이 아버지가 쓴다고 그랬죠? 결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놀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스피소가 두꺼운 기대시라고 그랬죠? 자, 네가 메스피소야. 그러면 아버지인 스페인 사람이 증오스러울까 자랑스러울까? 증오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파란 눈을 가지고 얼굴색이 희미할수록 나는 이제 자랑스러워. 아직까지 그래요. 라틴을 가면은 사람들이 너 유럽인처럼 생겼다, 너 눈 가렵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스페인 사람을 욕해. 아이러니 아니에요? 스페인은 욕하는데 내가 파란 눈을 메스피소는 파란 눈을 가지면 가질수록 피부가 하얀 하얀수록 더 좋아해. 아이러니잖아. 스페인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치? 그러면서 어머니 인디오야. 그럼 나는 인디오의 피를 이어받는 게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 과거 회귀에 인디오 문명을 존경해. 그러면서 인디오 피가 많이 섞인 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혼란이야. 스페인 사람을 싫어하면서 내가 스페인 사람을 닮은 건 자랑스러워. 인디오 문명을 자랑스러워서 내가 인디오를 많이 닮은 건 그게 창피해. 어떤 문제 생긴지 알겠죠? 끊없는 정체성이 혼란이 돼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뭐냐면 탈출구가 없는 결정이요. 세이플로 비시어스 서클이라고요. 역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역사는 미래지향적이 되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인과 정체성을 실패했죠. 독립 끊임없이 옛날 문제하지 않았던 1492년에 그 인디오 세계를 이방화시키려고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역사는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원을 물어요. 그 누구의 원을 보는지 알겠죠? 저는 인디오 문명 존재하지 않았고 스페인을 증오하지만 나는 스페인 사람 닮은 게 자랑스럽고 인디오 문명 동거하지만 내 몸속에 인디오 피가 흐르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못해요. 아, 요새는 또 무슨 슬로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아르 공항이라 할 때 보면 공항이 붙여있어요. 세아 올리오스 메세르 메스피소라는 식으로 메스피소가 된 거에 자랑스러워라 아니면 빼둔이 된 거에 자랑스러워라. 그게 뭐예요? 그런 슬로건을 쓴다는 거는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자랑스러운 그런 게 심지어 공항 입구에까지 붙겠어요? 그쵸? 그래서 역사가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을 찾아서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이 그런 이게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는 누구인가?
5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린 누구예요? 어떤 역사가 발전하려면 우리는 정체성 확립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냐? 당구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일종 결절이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요. 이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난민병이 원인이 되는데 왜 난민병이 원인이냐? 나타내다 지식인들이 1492년 이전에 인류 문명을 이상화시켜 버렸죠. 대가 없는. 따라서 라틴아메리카가 고통받기 시작한 것은 1492년 외부 세계와의 조우를 통해서 엔카운터를 통해서 고통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1492년에 살던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정말 죄도 뭔지 모르고 먼지도 없이 자연과 조화하듯 행복하게 살았는데 1492년 유럽 세계와의 조우를 통해서 이때부터 라틴아메리카인들은 고통받기 시작하고 따라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인들이 고통받는 근본 원인이 누구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인들한테 있어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외부 세계의 원인이죠. 따라서 이때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문제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거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내부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요. 이게 고질적인 난민병의 원인이에요. 왜?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너의 탓, 내 탓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 북한은 외국자고 추방하라. 포퓰리즘, 이게 모든 게 뭐냐면 포퓰리즘이 원인이 돼요. 나중에 아렌스라도 하겠지만 아렌스라 같은 경우에 경제가 쫄딱 세계 3위의 부국에서 세계 최하위 빈국의 국가 정도의 경제 쫄딱만 이유 중에 하나가 외세를 비교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모든 수출 품목을 금지시키고 수출 품목을 대체해서 수입을 안 하되 참 모든 수입품을 금지시키고 에어컨 수입금지, 자동차 수입금지, 뭐 그 녹음 라디오 수입금지 우리 모든 문제 외부에서 오니까 외부에서 배치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서 우리끼리 잘 살아서 우리끼리 우리 국가 안에서 라디오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홈핑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자. 이선적이지 않아? 외세를 배척하고 수입 금지하고 안 그래? 외제차 몰고 다니면 꼴보기 쉽지 않지 않아? 외제차 몰고 다니지 못하고 외제 부품 못쓰게 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가 발전 잘 살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라틴아메리카 상당수 지식인들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라틴아메리카를 경제적인 나라로 빠뜨릴 가장 큰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내가 단언하건데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그런 구호가 나와서 그런 구호가 정치 쏘가리는 국가치고 잘 되는 국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외치는 정치를 조심해야 돼. 국민한테 먹혀 이게. 얼마나 멋있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미국도 몰아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먹혀 이게. 라틴아메리카 해석이 먹혀. 한국에서 안 먹힐 것 같지? 자, 먹혀 이게. 그래서 고질적인 난민병이 우리들. 외세에 대한 대처,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 잠식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악순환되는 이유이 돼요. 외세를 배척하면 할수록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외국 자본이 더욱더 국내 자본을 잠식합니다. 외세를 배척하는데 베네수엘라 지금 그렇죠. 차베스 죽었지만은 끊임없이 미국을 배척했어요. 미국도 몰아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미국 자원이 더 잠식했어. 정치 구호는 미국 몰아내야 되는데 미스프는 더 성행해요. 난민병이 원인이 됩니다. 이제. 자, 3장 볼게요. 3장 들어가기 전에 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45페이지. 이 책이 좀 잘못된 내용도 있어서 고칠 거예요. 45페이지. 백인차나 중남이 나오죠? 보세요. 특히 중남미 지방의 발전은 많은 부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온 이들 조합파이나 유럽인들,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집단적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됐어요. 일단 중남미를 구분한다면 중미 있죠? 중미는 몬드라스, 엘살바도 이런 지역이고, 이제 그 국내는 멕시코인데 대규모의 백인 이민이 이루어진 거는 중미나 북미 간에 남미고 남미에서도 딱 이거 세 국가에 나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우루과이, 칠레. 플러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이제 부활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탈리아계 이민이라고 보는데 이탈리아 플러스 스페인 사람 플러스 독일 사람들도 이민 왔는데 독일 사람들은 어느 이민을 독일계와 스페인 사람들은 칠레로 갔습니다. 그래서 칠레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해 있고 그 법규를 준수하고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요. 라티아메리카 국가에서 국가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라티아메리카 선수 약속한 시기인데 칠레 사람 굉장히 정확해요.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구성도 무시를 못해. 그 바탕에는 칠레 이민자의 대부분 이탈리아계가 아니라 누구냐? 영국에 플러스 스위스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종적인 뿌리는 무시 못하는 게 그 인종이 어떤 애에 따라서 인종적인 근본 배경은 사실 안 바꾼다고 하면 참 그 아타까운 그 자유결정적인데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있고 일본 사람의 특징이 있고 중국 사람의 특징이 없을 수가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민족에 관한 이민 사회를 보면 정확히 그 민족의 특징이 어떤지 알아요. 그 이민자 사회가 하는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질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은 정확히 압니다. 아, 이제 신문 보니까 미국 뉴욕에 어제 신문이고 토요일 날인데 미국 뉴욕에서 한인들이 중국사에 굉장히 그 미련하고 있대요. 브라질도 지금 그렇고 학교들이 막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브라질도 지금 8월 말에 브라질이 쌍꺼로 간다고 그렇고 뉴욕도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16분 가게 하면 각자 알아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믿는 게 16분 가게가 세를 들여서 하잖아요. 쌍꺼로도 마찬가지고 식당이 세를 들여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돈을 모아서 건물 전체 사버려요. 건물 전체 사면은 나중에 결국 거기서 식당을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계약을 연장하면 쫓겨나 걸리는 거거든요. 쌍꺼로 일어나고 있고 뉴욕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사람 16분 가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모아서 전부 건물을 사버리니까는 결국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건물사는 어떻게 건물 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불안해도 그렇고 가보니까는 우리끼리 돈 모아서 같이 건물 사지는 절대 안 해요. 또 이게 민족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자 49페이지 48페이지 페닌슐라레스와 크리오요 설명이 나오죠. 페닌슐라레스와 크리오요 49페이지 49페이지 소외된 입주인 인도 2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문단에 결과적으로 중남미 독립은 새로운 근본적 수신과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배층이 페닌슐라 스페인에서 누구예요? 크리오를 바뀌는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이는 중남미 국가의 독립은 지금까지도 사회개혁이나 농지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농지개혁 한 국가는 여기가 유리해요. 쿠바. 쿠바는 혁명에 들어갔죠.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갔죠. 유일하게 혁명이 성공한 곳이 쿠바예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아직까지도 피델 카스트로를 굉장히 무서워하시고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쿠바를 우리는 욕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이 봤을 때 그래도 이 거대한 권력을 권위를 유지하게 되는 데가 어때요? 쿠바라는 것도. 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총을 들고 믿는 부분을 와서 게릴라 투쟁하는지 알겠죠? 그 거대한 권위를 교회, 군부, 대지주라는 거대한 권력을 끌을 때는 혁명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또 보도록 하세요. 어디 보냐면, 75페이지. 현재까지 대부분이 옥천 이들 소수 대농장들이 장악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 평균 작업할 때 전체 인구의 2% 내외가 전체 농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 돼요. 대부분이 백인들, 소수의 백인들이 중남미 주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78페이지, 79페이지 보면, 80페이지까지 독립의 원인이 나와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토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93페이지 절대 권력자 까우디오 여기 책에는 93페이지 까우디오로 나왔죠? 자 까우디오라고 해요. 까우디오인데 절대 권력자 까우디오에서 중남미 정치를 뭐로 책에 나왔냐면 까우디오 정치라고 했어요. 이거 맞아요. 까우디오 정치란 힘센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를 말한다. 여기서 까우디오라는 단어는 스페인어 정치 분석인 모든 면에서 절대 지도자, 수령, 원래 지금 족장, 수장이 수령, 마치, 아, 김정은 생각하면 되겠네. 김일성 생각하고, 그쵸? 자기 지역에서 마치 이제 김일성 같은 분들 생각하면 돼요. 무상화돼가지고.
그 밑에 책에 보면 93페이지 뭐냐면 끄리오요 파티즘이라 있죠. 끄리오요들이 독립전쟁 후에 스페인에서 중세에 없어진 까우디오 있죠. 까우디오 화제요. 절대 권력자가 돼요.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그 누구를 터치 못하는. 그래서 이거를 끄리오요 파티즘이라고 말을 했었죠. 또 9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보면은 군 장성과 각 지방의 토호인 까우디오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했죠.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95페이지 보면은 19세기 대표적인 까우디오는 베네수엘라의 파스 블랑코, 아르헨티나의 로사, 이건 아르헨티나 할 때 로사 할 거예요. 멕시코의 산타나, 멕시코 할 때 다룰 겁니다.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등등 전부 이런 형태로 쓰일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남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이들이 잔인하고 기이한 정치 형태로부터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남미인들 겉에 보면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하지만 1492년 이후에 폭력이 일상화된 사고였어요. 잔인함이 일상화된 사고였어요. 이미 1492년 이전부터 잔인함이 일상화된 사고였지만은, 그래서 이중성이 굉장히 겉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것 같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잔인해요.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고 산채를 빨다리 죽여 죽이고 아직까지도 멕시코 요새 그 콜롬비아 마약 단속하니까 멕시코 넘어왔는데 사람을 잡으면은 경찰들이 마약 단속 가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경찰들 누구 다 마약 단속하는 사람 얼굴 밝혀주면 그 가족 굉장히 죽일 거예요. 어린 아이 할 부인, 어린애까지 다 죽여요. 보통 수발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수컵 나는데 4,50명 다 니가 잡아다가 산채로 휘발리고 산채로 죽여요. 어린애 할 거 없죠. 이건 북한 멕시코에서 시차가 가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런 지방 북부 지역이나 마피아 활동하는데 경찰서장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아예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도 많고 보통 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안에 죽으니까는 멕시코가 원래 이런 선 지역이 아니었어요. 풍선효과라고 90년대까지 콜롬비아가 유명했었거든요. 콜롬비아가 유명했었는데 미국 부시 대통령 때 콜롬비아를 도와서 미군들이 앞장서서 콜롬비아 마약 조직을 포탕하니까 이 조직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로 넘어갔어요. 근데 90년대까지 멕시코가 굉장히 영향이 좋은 국가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한 2003년까지 괜찮았어. 이 콜롬비아 포탕되니까 콜롬비아의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경제가 GDP 한 6년 새에 2배가 성장했어. 멕시코가 불알 마약은 없어요.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는 게 풍선효과야 이게. 마약과 맥주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가 굉장히 그 불안해졌는데 이건 멕시코 다룰 때 할 겁니다. 멕시코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가족들이 멕시코 갔었는데 이제 내가 가족들이 멕시코 가자면 내가 거기 갈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 교환학생 가는 거 안전해. 왜냐면 여러분들 건드리지 않는 게 납치 안 해요. 납치 성향에도 여러분 앞이 눈꺼비죠? 아우지 않아. 앞에 한 명씩 누구 앞이 아니면 눈값을 협상할 만한 외교가 해야 되는지 정말 알려진 사업가를 이런 정치인들하지 일반 여행자나 일반 유학생들은 절대 앞이 대상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건비도 아니야. 내 친구들이 가끔 가다 남미 간다면 위험하다고 걱정하면 납치 걱정하지 말라고. 너 납치해봤자 걔네들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보통 그런 납치하면 보통 경찰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치범은 혼자 움직이는, 마피아 혼자 움직이는 보통 경찰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넷째 마당 멕시코, 드디어 멕시코 들어갈게요. 혜진아, 멕시코 지도 좀 보여줄래? 그리고 도수문도 써야 하는 멕시코. 보세요. 잠깐 지구 자꾸 좀만 줄여볼래? 여기부터가 다 보세요. 여기 파나마죠? 콜롬비아가 파나마가 있어요. 가끔 가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봐요. 이 수업 끝나고 몇 명 여행 가더라고 정말. 남미 여행 갈 때까지 틀고 멕시코는 북미예요. 이 지역을 간다고 한다면 여름에 가세요. 멕시코 정말 볼 게 많아요. 여기에 아스테카 문명, 테오티틀라 문명, 테오티와카 문명, 마야 문명 이쪽이 있고요. 콜롬비아는 지금 별로 그런 없어. 10천 명인데 이쪽부터 남미가 시작되고 파나마 여기는 중미예요. 중미,
북미, 멕시코는 북미, 북미인데 학생들이 남미를 여행하고, 남미는 한국에 겨울일 때 가야 돼요. 한국에 여름일 때 가면 겨울일 때 춥고요, 사실. 그리고 내가 8월 말에 쌍꼬라 갔다 왔는데, 아까 쌍꼬라 간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 내 면접 치고 그 현대체인점 때문에 8월 말에 갔었는데, 남미는 난방시설이 되는 데가 없어요. 보통 겨울 되면 추운 게 한국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8도, 10도 밤에, 낮에 한 20몇 도까지 올라가는 끝나면 밤에는 8도, 10도 오르는데 그렇게 비가 내리죠. 난방시설 안 되는데 세멘트 좀 정말 싸늘하고 정말 추워요. 8도, 10도에서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정말 추워요. 온도도 떠. 바꿔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정말 추워. 그러니까 한국의 여름이야, 여기는 한국의 겨울 여행 가면 되고, 여기는 한국의 여름에 여행 가면 되는데, 요 깡꼬미야, 여러분, 저 한국의 여름에 여행 가면 안 되는 게, 7월, 8월은 항상 폭풍이 불어, 폭풍. 분명히. 그래서 여기까지 여행 가려면 언제나 보통 7월 초까지 여행이 끝마치게 나요. 보통 7월 초 넘어가면, 허리케인 양성이 부는 지역이 있는 지역이 전부. 자, 그래서 여기는 한 6월 달에서 7월 초까지 여행하는 게 제일 좋고요. 폭풍 피해서. 학생들이 남미에 가서 가끔씩 바나마 어떻게 넘어가는지 물어봐요. 아직까지 길이 없어요. 여기 전골 자기 여행하기 때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전골이 있고 여기가 주로 마야 공급지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 정말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안전 절대 보장 못해요. 들어가지 절대 마세요. 공급 타고 간다고 죽어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국로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 못해. 연결이 안 돼요. 빙이 타고 넘어가야 돼요. 아, 근데 정말 학생들이 많은 게, 내가 이번에 그 쌍꼬라 갔다가 1박 2일 남아가지고 잠깐 한나절을 그 현대차에서 제공해 줘가지고 유아스 폭포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수업 학생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누가 교수님이래요. 보니까 너희 왔대. 멕시코 왔는데 갑자기 학생이 뭐죠? 갑자기 왔어. 교수님 저 어제 그 광장에서 교수님 진행하는 거 봤는데요. 심지어 보고타 갔는데도 학생들이 여행 오고 만났어요. 요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 가는 데가 없어, 보면. 그쵸, 여학생 두 명인데 둘이 같이 여행 왔더라고. 멈추어지니까 남이 한 바퀴 돌고 있더라고. 근데 정말 여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여학생들 많고, 이메일 와요. 여기 뭐 마추픽추인데 오고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메일 오고, 수업 듣고 나서 정말 가보고 싶어서 너무 좋네요. 지금 뭐 어디로 갈 건데 좀 알려주세요 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꼭 몇 명은 가든지,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 가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멕시코예요. 멕시코 땅이 원래는 이게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한테 그 땅이 뺏깁니다. 여기가 산타페예요. 산타페고 여기가 베라크루스 거리죠. 여기가 베라크루스 항이에요. 이게 원래 스페인과의 무역 항로였어요. 유럽에서 들어온 배가 대략으로 성적해가지고 상품을 내려요. 여기서 육로를 따라서 멕시코 시티 거쳐가지고 그 투싼이나 이런 데 있죠. 거쳐서 산타페까지. 산타페가 이 까미노 레알이라고 무역로 이름이에요. 이 무역로의 정착장이었어요. 현대차가 이름 붙이기 잘 붙인 게 베라크루스, 산타페. 이 무역도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실은 뭐는. 보니까는 미국 시장을, 남미 시장을 정복하고 싶은 야심은 잘 들어요. 북미 시장을. 무역로 그 정착장은 뉴멕시코주, 산타페가 최종 정착지, 터치발전, 베라크루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멕시코 지도고, 자, 보도록 하세요. 멕시코는 처음, 지도를 봐도 누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는 독립 후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이라는 이웃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식민지가 없던 나라였어요.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도 그 국력을 밖으로 꺼나가려고 해요. 유럽, 아시아는 다 유럽이 점령했죠. 아프리카도. 따라서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 백도를 드러내서, 독립전쟁 이후부터 백도를 드러냈지만 독립전쟁 이후에 그걸 다 드러내서 라틴아메리카를 자신들이 반마자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라틴아메리카를 낸 야욕을 드러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진 거는 어디다? 멕시코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개입했어요. 현재까지도 멕시코는 이제 이게 디펜던트 하죠.
지리적인 영향을 통해서 라틴아메리카 정말 독립 후에 처음으로 요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대신 어디 영향력이 더 갈까요? 중국, 그쵸?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중국이 최근 한 10년 사이 무서워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공제합당이 있거든요. 지금 곳곳에 공제합당이 들어서는데 무서워요. 라틴아메리카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 열풍이 부는데, 이번에 내가 지난주 갔다 왔던 게 콜롬비아 메델린이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중국에서 공제합당을 만들어서 파견해 놨더라고요. 수도도 아니고 도시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라틴아메리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기득권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이. 멕시코와 미국. 1813년 멕시코 독립해요. 멕시코 독립운동의 아버지는 카톨릭 신부예요. 뭐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남미 독립의 영웅은 시몬 볼리바르 산판티스코 장군 두 사람이었고, 멕시코 독립 영웅은 카톨릭 신부예요. 독립하자마자 미국이 간섭을 시작해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제임스 멀로에게 서한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자칭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자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같이 우월한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도와줘야 되겠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 명백한 응용론이라고. 명백한 응용론. 이게 뭐냐? 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치 능력이 없게. 쓰레기통에서 장비가 필수 있겠어? 미국 장군 이발했다가 한국 패스는데 한국 대학교에서 엄청난 반발이 갖고 오죠. 하면서 가치 능력이 없으니까 명백한 음용론이에요. 이들이 우리 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 미국인들이 이들을 자치하도록 도와주는 게 음용이라고. 명백한 음용론. 그래서 다시 이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모든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1830년에 미국의 조정으로 텍사스가 독립해. 원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있죠? 이쪽은 스페인이 식민지였어요. 근데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미국인들이 처음에 동부에 정착했죠. 순교도인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서부로 서부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죠. 서부로 오면서 동부 쪽에 살 수 없으니까 특히 살기 좋은 기후를 가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미국인들이, 백인들이 대거 이주해요. 영어를 쓰는. 스페인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자기 영토에 미국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처음엔 막으려고 하다가도 스페인이 막을 수는 없어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허용을 해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카톨릭 교도인 미국에 인해 한해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사이 권리를 줘요. 청교도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기독교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게 지켜질 거야, 안 지켜질 거야? 안 지켜져요. 그 협정에 서명하면서부터 카톨릭이든 청교도든 기독교든 누구나 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미국인들이 살 권리를 자연스럽게 획득해요. 왜?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미리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고, 군대 분야에서 장악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알면서도 모르는 좀 무게네요. 그래서 이미 멕시코가 독립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정착해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멕시코 독립 이후에 멕시코인들과 미국인들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산탄. 이 사람이 산타네요. 멕시코의 첫 독재자. 아까 책에도 까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멕시코의 전형적인 까우디오예요. 군사 지도자이자 대지주의자. 이 사람은 한 게 있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까우디오 대지주의 한 거는 자기가 어느 지역을 여행 가면은 매일 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딸들을 이 남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부족해서 텍사스를 독립하라고 조정해. 텍사스 독립하니까 산타나 장군이 여기를 진권한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알라모 요새, 알라모 요새라고 영어로 또 많이 만들어졌어요. 알라모 요새에서 산타나 장군과 미국인들, 텍사스 사는 미국인들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 본국은 이거를 도와주지 않은 제때. 그 덕에 알라모에서 전투를 벌였던 모든 미국인들은 전멸했어요.
산타나 장군은 승리해요. 멕시코를 때부터 항상 하는 거. 항상 전투에서는 이겨요. 전쟁에서는 이겨요. 자, 멕시코인들에 의해서 알라모 요소에 있던 모든 미국인들이 전멸하게 되니까 미국 여론이 불붙기 시작하죠. 도와줘야 된다고. 미국이 여기에서 미국, 텍사스의 군대를 파견할 명분을 얻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결국은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해서 산타나 장군을 항복시켜요. 텍사스를 미국에 합병시킵니다. 그래서 텍사스 애들 오늘날까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텍사스는 독립해서 잠깐이나마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도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혹시 유학 가면 뭐 텍사스 어스틴다이나 하면 되는데 항상 텍사스 애들은 미국 국기 안 걸고 텍사스 국기를 항상 걸어라. 바인결에 있는 그 이유가 자신들은 공화국이다 이거야. 다른 미국 주하고 틀리게 잠깐. 결국 미국에서 합병하죠. 합병된 다음에 뭐가 발견돼요?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죠. 캘리포니아. 미국이 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남서부 지역 내각을 요구해요. 멕시코 당연히 거부하죠. 1846년 4월 20일 전쟁 발발해요. 그래서 미국이 미군들이 멕시코를 침공해요. 어디까지 침공하냐? 멕시코 시티까지 침공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인 남미 애들이 미국 애들을 멕시코를 포함해서 그링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양키하듯이 미군들을 저항해서 그링고라고 하는데 그링고하면 보통 미국인들을 비하해서는 말인데 그 당시 멕시코를 침공했던 미국인들이 그린색 유니폼을 착용해서 그린고 미국인들이 간다는 뜻을 그린고 했다가 이게 그린고라고 불려졌고요. 결국은 이 전쟁에서 과다룩페 이달고 조약을 맺어요. 이 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멕시코는 어떤 정도냐? 오늘날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아리조나, 콜로라도의 영토이더라고요. 플러스 텍사스까지. 현재 멕시코 영토의, 원래 멕시코 영토의 2분의 1을 미국에 뺏기는 겁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원래 캘리포니아는 한 지역이 아니라 멕시코에도 캘리포니아가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길었었는데 북쪽은 미국한테 뺏기고 남쪽은 멕시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 밑에서 멕시코 국경 넘어가잖아요. 거기 여전히 멕시코 주인도 캘리포니아, 칼리포니아예요. 단지 멕시코들은 밑에 있는 캘리포니아라고 뭐라고 했냐면 바하 칼리포니아, 밑에 있는 캘리포니아라고 캘리포니아 주가 반으로 갈려서 북쪽은 미국과 아직도 남쪽은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죠. 미국 영, 멕시코 영토 2분의 1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뺏기자마자 캘리포니아에서 또 뭐가 발견돼요? 금광이 발견되죠. 멕시코는 한심하죠? 그 석유 유전 지역을 뺏겨버리고, 금광 있는 금광 지역을 뺏겨버리고. 자, 여기까지 오늘 수고했어요.